문화예술 정책 실장입니다. 원래 이 자리에는 저희 김종덕 장관께서 이렇게 축하를 해주시기 위해서 참석을 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그 외국 출장 중이십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제가 이 자리에 참석해서 장관님 그 축사를 이렇게 대독을 하게 된 점을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풍속문화재단의 출범과 발족식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행사를 준비해 주신 신정수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풍속소유구 선생은 조선시대 최고의 실학자로서 개방, 실용, 실증의 정신을 토대로 조선을 포함한 동양 삼국 실용 지식의 정수를 담은 임원 경제집을 후손들에게 남기셨습니다. 이러한 소유구 선생의 사상과 국적을 기리고 지식을 복원하기 위해 설립된 풍속문화재단의 노력으로 내년부터 임원 경제지의 한국어 번역본이 출간된다는 소식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출간을 위해 관계자 여러분께서 쏟으셨던 숱한 노력들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발족식을 하는 풍속문화재단은 앞으로 임원 경제지뿐만 아니라 우리 선조들이 남긴 소중한 전통 지식을 현대에 맞게 콘텐츠화하는 사업과 전통 실용 인문학 강좌, 전통 음식 복원 및 현대화 사업 등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는 현재 문화 융성을 목표로 우리의 자랑스러운 전통 문화를 재발견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과 그 뜻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지난 8월 대국민 담화와 8.15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문화 융성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국민의 삶 속에 전통문화가 함께하고 전통문화의 향기가 우리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이끌며 문화로 세계인과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시 한번 풍성문화재단의 출범을 축하드리며 신정수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풍성문화재단의 앞으로의 활약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또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우리 여기 시장하고 계시지만 나도 지금 국정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을 냈습니다. 작년 12월 초로 기억됩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풍석 선생님의 출판기념식 및 문화재단 추진위원님께서 위원회가 구성이 됐었는데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신정수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께서 문화재단을 만들어주셔서 제가 아주 크게 마음속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풍석 선생님은 저하고는 제 반개 할아버지지만 촌수로 따지면 내가 18촌 됩니다. 조선시대 묘하게도 조선 후기에 이 대국민 다순서 시의 선조들이 조정에 들복들복했습니다. 영조께서는 이 조정에는 주식기들만 이렇게 들복인다 할 정도로 제 직계 할아버지들, 반계 할아버지들이 이 말하자면 지문 얘기하면 고시에 많이 합격하셨죠. 저의 바로 육대조인 축석 서영모 선생 직계입니다. 제가 선생 만기오람 또 교총으로 쓰신 분이고 그는 그 할아버지 바로 아버지도 서유신 할아버지라고
대제로 지내시고 우리 모대주도 대제로 지내셨고 소위 할아버지 제 반계 할아버지지만 직계 할아버지 같이 존경스러운데 한 몇 년 전에 전문 학자들로 봉석 선생님 이번 경대를 번역하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라서 그때 몇 젊은 학생들하고 제가 감사를 하고 식사도 하는 그런 자리도 있었고요. 작년에도 제가 이런 축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오늘 문화재단을 발표해서 아주 정말 다시 한번 문중을 대신해 하고 관계 자손이라도 여러분들께 학자 여러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문화관광부에서 이렇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해 주시는데 예산 좀 지원해 주십시오. 예산 지원해 주셔야지 우리 저 학자님들이 더 열광하시는데 우리 시장님과 계시니까 잘 부탁드리고요. 저도 조금 역할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꿈이 있다면 우리 오대조 축석 서영모 할아버지의 이런 재단이 하나 있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데 능력도 없고 또 그 만기유람이라는 유명한 책 조서시고 교초 화폐경제를 쓰신 분이시고 그런데 꿈만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또 축석 제6대조 조선시대 정약용 선생님하고 이용우 선생의 앞장서신 분들은 아니시겠어요? 일화를 말씀드리면 정약용 선생님이 1805년 영조 5년에 경시문과 정약용 선생은 2등을 하셨습니다. 지 할아버지 축석 서영모 선생님이 1등 하셨어요. 그래서 저기 어디입니까? 저 축석 아니죠? 제가 거기 가보면 정약 선생님도 저 거기도 가보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도 굉장히 우리 이 선조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좀 책도 좀 읽어보고 그랬는데 아유 다시 뭐 좀 정치 시작하니까 요즘에 한 2년간은 우리 정치에 간부님들도 오셨습니다만 또 할아버지에 대한 그런 책도 읽을 기회도 없고 생각할 기회도 없고 그런데 바빠가지고 오늘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부처 선생님의 이용생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우리 후손에게도 전해지고 또 후손에게도 당시 여러 가지를 던져주시는 것이 우리 문화 콘텐츠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인사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